10Story Children, it's teacher Sharon. 안녕하세요, 10Story 친구 여러분. 샤넌 선생님이에요. What do you like to do when you are bored? 여러분은 심심할 때 무엇을 하는 것을 좋아하시나요? For me, for teacher Sharon, I like to draw a picture on a white piece of paper. 선생님은요, 커다랗고 하얀 종이에 크레용으로 그림 그리는 것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크레용에 관한 책을 준비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Crayons. 한국말로는 크레용이죠? 다 같이 발음해볼까요? Crayons. Very good. This little girl is holding 6 crayons. 이 소녀가 6개의 크레용을 들고 있네요. 과연 이 크레용으로 어떤 그림을 그릴지 우리 한번 책을 열어볼까요? Wow, what is this? The little girl is in the kitchen, and she drew so many pictures. Let's read together. I love to draw. Love, 사랑한다는 뜻이죠? 뭘 사랑한다는 건가요? To draw, 그림 그리는 것을. 나는 그림 그리는 것을 너무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너무나 좋아합니다. I can. Draw many things. I can. 나는 할 수 있어요. 이런 뜻이죠. 무엇을 할 수 있어요? Draw. 그림을 그리다. Many는 아주 많은 things. 것들을 말하죠. 나는 I can draw many things. 나는 아주 많은 것들을, 다양한 것들을 그릴 수가 있어요. 하네요. 자, She's holding a crayon box. 크레용이 담긴 가방을 들고 있네요. I use my crayons to draw. I use라는 뜻은요. 나는 사용하다는 뜻이에요. My crayons, 나의 크레용들을 to draw. To draw는 그리기 위해서라는 뜻이죠. I use my crayons to draw. 나는 나의 크레용들을 그리기 위해서 사용한답니다. 또 읽어볼까요? I have many different coloring crayons. I have many. 나는 많은 것을 갖고 있다. 다양한 것을 갖고 있다. Different, 다른 것들. Coloring crayons. Coloring은 색칠하다라는 뜻이죠. 색칠할 수 있는 크레용을 아주 다양한 것들을 가지고 있대요. 그렇죠? 이렇게 많은 색깔. Sky blue, yellow, green. 이건 turquoise, 조금 어려운 말이죠. Pink and red, 정말 many different coloring crayons를 가지고 있네요. 자, 이제 많은 크레용으로 어떤 것들을 그릴까요? I see a bundle, a bouquet of bananas. I use my yellow crayons to draw a banana. I use, 아까 나왔던 표현이죠? I use, 사용하다. My yellow crayon. 나의 어떤 색 크레용이요? 그렇죠. 노란색 크레용으로 무엇을 그렸나요? 그래요. 바나나를 그렸어요. 바나나는 bananas are what color? That's right. Yellow. What else did she draw? 또 어떤 것들을 그렸는지 알아볼까요? For a tree. For a tree란 뜻은 나무를 그리기 위해서는 란 뜻이죠. I use, 나는 사용하다 또 나왔네요. Green and brown. 어떤 색깔을 사용한다고요? Green and brown. 초록색과 갈색을 사용한대요. Wow! We are outdoors now. 이제 집 밖으로 나왔어요. It's a pretty red house with a pink roof and some daisies. Our cute little friend is drawing outside. 우리 예쁜 친구가 야외에 나가서 야외 그림을 그리고 있네요. Let's read together. I use the white to draw pretty daisies. I use, 계속 나오는 표현이죠. 사용하다. I use the white. 무엇을 사용한대요? White color, 하얀색 크레용을 to draw, 그리기 위해서 Pretty daisies. 예쁜 daisies. 이 꽃들을 그리기 위해서 하얀색 크레용을 우리 예쁜 친구가 사용하고 있대요.
자, 이제 우리 예쁜 친구가 머리에다 꽃도 달고, She looks so pretty, doesn't she? Let's read. Daisies are my favorite flowers. Daisies. 이게 이 꽃이 데이지죠? 이 데이지스, 여러 개의 데이지스가 are my favorite. are my favorite는 나의 가장 favorite. 내가 제일 좋아하는 flowers란 뜻이에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꽃이 바로 데이지랍니다. 그래서 그림도 그리고 머리에다 이게 꽂았나 봐요.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우와! 이번에는 빨간 장미, red rose를 한번 그려보고 있네요, 우리 예쁜 친구가. 읽어볼까요? I can draw roses too. I can. 나는 할수 있다 라는 표현이죠. draw. 그리다. roses. 무엇을 그렸다고요? 장미를 to. 뭐뭐 도. 아까 daisies도 그렸으니까 이번에는 장미도 그리는 거래요. 자, I use red to draw roses. I use 뭐였었죠? 맞아요. 사용하다라는 뜻이죠? red 빨간색을 사용한대요. For what? To draw roses. 장미를 그리기 위해서는 우리 예쁜 친구가 빨간색을 사용한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또 우리 친구가 뭘 그렸는지 한번 볼까요? 와, mommy, daddy, and puppy. 엄마는 책을 읽고 아빠는 그림 그리는 모습을 보고 있네요. 자, I can draw people as well. I can, 나는 할수 있다. draw, 그릴 수 있다죠. 뭐를 그릴 수 있다는 거죠, 이번에는? people, 사람들. 사람들도 그릴 수 있대요. 어려울 텐데. as well, 뭐뭐도란 뜻이죠. 그 얘기는 나는 사람도 그릴 수 있어요. 이런 뜻이에요. I like to draw my family. I like. 나는 하고 싶다. 나는 좋아한다라는 뜻이죠. To draw. 그림을 그리다. My family. 나의 가족들. 나의 가족들 그리고 싶어요.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손가락으로 프레임을 잡고 있네요. 네모난 종이다 그리기 위해서. 자, 어떻게 그려졌는지 한번 볼까요? 재밌네요. 아빠한테는 귀여운 코수염을 우리 예쁜 친구가 달아주었어요. I can draw my dad's mustache. I can draw. 나는 그릴 수 있다. My dad's. 나의 아빠의 뭐? mustache가 뭐죠? 네,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여기 코수염을 말한답니다. 자, 아빠가 좋아하셨을까요? 활짝 웃고 계시네요. 친구도 좋아하고 아빠도 많이 좋아하네요. It looks very funny. It looks like 라는 뜻은 보이다라는 뜻이에요. 그것은 이렇게 보인다. 어떻게 보인다죠? Very funny. 아주 웃기게 보입니다. 이런 뜻이죠. 이번엔 또 누굴 그렸을까요? 엄마를 그렸네요. 엄마가 예쁘게 포즈를 잡고 있고 우리 친구가 신중하게 열심히 엄마를 예쁘게 그려보고 있어요. I like to draw 그리다 my mom's curly hair. 이건 좀 기네요. I like to draw. 나는 뭐뭐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한다. 무엇을? My mom's 우리 엄마의 apostrophe s는 누구누구 의란 뜻이죠? 엄마의 뭐를 그리는 걸 좋아했을까요? 그렇죠? curly hair. curly hair. curly hair는 구불구불한 머리란 뜻이에요. I like to draw my mom's curly hair. 난 엄마의 뽀글뽀글 구불구불한 머리를 그리는 것을 좋아한답니다. I use the brown crayon to draw it. I use 사용한다. 무슨 색깔 사용하죠? brown. 엄마의 머리가 갈색이니까 brown 색깔을 사용했겠죠? to draw it. 그것을 그리기 위해서란 뜻이죠. I use the brown crayon to draw it. 나는 갈색 크레용으로 이용해서 엄마의 머리를 그립니다라는 뜻이죠. 이번에는 우리 귀여운 강아지를 그리고 있어요. 너무나 귀엽네요. 이렇게 착하게 잘 포즈도 잡고 있고요. I draw
My puppy too. 아이들아, 나는 그린다. My, 나의 뭐를? Puppy, 강아지라는 뜻이죠. 개는 dog, 강아지는 puppy. 아직 애긴가 봐요. Too, 뭐뭐 도란 뜻이죠. I draw my puppy too. 나는 우리 강아지도 그립니다. 강아지가 옐로우니까 친구가 옐로우 크레용을 사용하면서 그리고 있네요. 너무 똑같이 잘 그리고 있죠? She has fluffy gold fur. She has. 우리 강아지가 여자 강아지인가 봐요. 너무 귀여워요. She has. 그녀는 가지고 있다란 뜻이죠. 무엇을 가지고 있다? Fluffy. 뽀송뽀송한, 부드러운이란 뜻이에요. 털이 아주 부드러워 보이죠? 무슨 gold fur. Gold는 여러분들 다 아시죠? 금색, 금발의 fur, 털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예쁘네요. I love the color gold. I love. 사랑한다는 뜻이죠? 무엇을 사랑한대요? The color. 색깔, 그 color. 어떤 색깔이요? Gold. 금색깔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해서 이렇게 소중하게 친구가 예쁘게 들고 있네요. When I want to use many colors, when I want to 란 뜻은요, 뭐뭐 하고 싶을 때란 뜻이죠. 내가 무엇무엇 하고 싶을 때. To use many colors. 사용하다. Many colors. 다양한 색깔. 내가 다양한 색깔들을 사용하고 싶을 때는 우리 친구가 어떻게 하나 볼까요? 이렇게 예쁜 무지개를 그리네요. 너무 색, it's so colorful and vibrant and beautiful. Let's read together. I draw a beautiful rainbow. I draw, 나는 그린다. A beautiful, 아름다운 무엇을요? Rainbow. Rainbow는 rain, 비. Bow는 리본이란 뜻이에요. 띠라는 뜻이죠. 비가 오고 나면 만들어지는 예쁜 띠를 rainbow, 무지개라고 영어로 표현한답니다. 자, 우리 친구 여러분들도 오늘 게임하지 말고, 폰으로 게임하지 말고, 앱하지 말고 한번 커다란 종이를 벽에 붙여서 크레용으로 그림을 크게 한번 그려보는 것은 어떨까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너무 재밌는 시간 보낼 것 같아요.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고요. Everybody good job and I'll see you next time. Goodbye. See you again.